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마이클 잭슨의 사진,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공연 도중에 퍼포먼스하는 사진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취적해본 결과 마이클 잭슨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진 속 진실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힘들어, 빨리 들어와. 바로 이때 찍힌 사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찍힌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야, 세 개만 더 하면 신기록이야. 98, 99. 바로 이때 찍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줄넘기를 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한 제보자는요, 마이클 잭슨이 줄넘기를 하다가 발목 인대가 늘어나 문어크로 병원까지 이동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김원웅 기자였습니다. 네, 탐사보도 김원웅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의도의 촌철 살인 30초 논평의 김태원 논설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태원입니다. 세상 참 신기합니다. 예? 여기 있는 치약 아무리 짜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짜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물걸레 아무리 짜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짜면 또 나옵니다. 비상금이 없다는 아버지,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쥐어 짜면 또 돈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요즘, 아무래도 성과가 없는 청문회, 이제 엄마가 나서야 될 것.